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권면을 하라고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은 이 권면은 목사님들, 이런 어르신들이 하셔야 되는데 부노회장이라고 이 장로를 권면하고 말씀해서 권면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주셔서 제가 준비한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염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대관 장로라고 합니다. 우리 소형교회하고 저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요. 장남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 오랫동안 출석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출석하시면서 저희 둘째 아들 장학할 때 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년 결혼기념일이 되면 우리 아들 결혼기념일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아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잊을 수 없고요. 특별히 우리 박익은 올라 목사님하고는 우리 노회에서도 가장 친분이 있는 분으로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그런 어르신이십니다. 이런 데 와서 또 이렇게 권면을 하게 돼서 너무 황송하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로, 집사로, 권사로 피택되신 여러분들, 안수받으신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잘 준비하셔서 그래서 이제 피택되시고 임직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다 잘 준비되셨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많은 교육을 받으시고 기도 많이 하신 것을 믿고 거기에 정말 또 한번 다시 축하를 드립니다. 임직자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로, 집사, 권사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세상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짐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받으신 그 직이 세상의 조직의 어떤 명예나 그런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리더도 아닙니다. 그것이 리더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 그것이 이제 진정한 리더일 텐데요. 교회의 거룩한 직분은 겸손과 온유로 감당하셔야 되겠고 하나님과 교회의 교우들을 위해서 온갖 힘과 정성을 다해 섬김의 본이 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이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이 되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이 되는 것은 누가 본이 되는 사람을 저도 또 따라서 그걸 그대로 배워서 그것이 또 이제 나의 본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성경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말씀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본이고 중요한 본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제가 제일 본이 되겠다 하는 분들을 따라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선 목사님을 따라서 목사님 본이 되는 따라가는 것 또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을 저는 늘 존경하고 또 우리 그렇게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배워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어려운 일 있으실 때도 전혀 표정이 바뀌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기도하시고 또 그 어려운 제가 볼 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도 아주 표정도 변하지 않으시는데 참으시는 그것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서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
저도 응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제 이성훈 목사님, 유희 목사님 계시고, 또 어르신 장롱표 목사님 계셨는데, 이 임식자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잘 본받으시고 따라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락교회에 계시는 김은성 목사님,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김은성 목사님이 저희 교회 출신이시고요. 그러신데, 한 번은 부산에서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그 부산에서 김은성 목사님이 주관을 하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소개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제가 어떻게 보면 참석하게 돼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은성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박의근 목사님을 소개할 때 우리 박의근 목사님은 하시면서 제가 영천교회 전도사 전임 전도사부터 부목사 목사 한수 받고 부목사 그리고 부목사 후에 그 부산의 영덕에 땅국교회를 올 때까지 또 그리고 여태까지 신무할 때까지의 그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거죠. 뭐냐면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결같이 한 군데서 심오하게 되고 또 바른 길을 갔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다라고 소개하시는 것을 보고요. 또 그렇게 하시니까 부산에서 지금 그 큰 영락교회에 이제 위임 목사로 가셨는데 그 위임 목사님이시면서도 영락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주 1년도 거의 안 돼서 영락교회가 지금 상당히 변화되고 아주 정말 잘 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김은성 목사님께서 박인 목사님의 그 본을 잘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봐서 말씀드리고 싶은 임직자 여러분들 우리 이승훈 목사님 정말 잘 본을 받으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잠깐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 아주 그 잘 목회를 잘 계획하시고 잘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요. 잘 따라가시면 아마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평생을 목사님과 또 선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잘 좀 본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별히 우리 장로님 이제 피택 되신 장로님 임직 받으셨으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부탁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아까 여쭤봤더니 약속을 받았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임직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정한 예배에 모두 참석하기로 약속했다. 맞습니까? 네. 한 번도 빠지시면 안 되겠죠. 근데 교회에서 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가 있을까요? 물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정한 예배죠. 그런데 새벽 기도는 힘들고 어려워서 빠진다, 못 나온다 이렇게 전제를 두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직 받으실 때 약속하신 것 거기다 하나도 못하시면 새벽 기도회를 꼭 섬기십시오. 이거는 아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임직 받고 여러분들 수첩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은 교우들이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또 이 머릿속에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가 한 시간이 되든 두 시간이 되든 받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직받으신 분들이 교우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예배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시면 좋겠고요. 저는 집이 죄송합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집이 분당이고요. 교회는 서울역입니다. 거의 일주일에 6일은 주일날 빼고 6일은 제가 새벽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요. 기도 제목 주시고 하면 할수록 기도가 길어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요. 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교우들이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상당히 그런 응답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기도 제목을 이제 임직 받으신 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좀 주십시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목약하는, 목양하는 그런 장로님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기도 제목을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드려서 많은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래서 또 응답받고 서로 믿음으로 교류되는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건 모든 교우들 또 임직받으시는 분들 기도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감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요. 정말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소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